지금 당장 힛. 붙여서 제스퍼 존스 멍덩이 터뜨렸습니다. 제스퍼 존스 6발 화내가 KT에게 5점을 안겼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식간 점수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제는 9점 차. 벼랑 끝에 있는 KT 그들의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안드레 에밋 가슴뒤 밀고 들어가 있어요. 자리 잡습니다. 에밋 치고 들어갑니다. 바로 손으로 올립니다. 득점 안드레 에밋 7점의 점수. 뒤쪽 기울기 안드레 에밋입니다. 안드레 에밋 패스 봐요. 가슴뒤 가볍게도 이런 플레이가 나오고 정시 저런 하는 것이 빨라야지만 메시스가 이 분위기 반전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아 공을 넣었어요. 정태풍 따릅니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정태풍 본인이 직접 손을 받고 살갑니다. 정태풍 조금씩 조금씩 이제는 석점 차까지 따라붙는 전주 KCC입니다. 아홉 점에서 연속 6득점. 또 실력의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전주 KCC도 오늘 경기를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다시 또 살아납니다. 최근 1분 동안 6점을 내고 있고요. 지금 한 차례씩 큰 파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두툼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밀물과 썰물이 이번에 지금 교차되는 그런 아주 오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두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빠져나와서 붕잡고 있는 제스퍼 존스 왼쪽 커너로 조성민을 안드라미 치고 들어갑니다. 안드라미 3명 사이에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득점 올립니다. 안드라미입니다. 신명원 스틸 에밋 파스 하승진 가볍게 도전 91대 91 동점. 이제 경기는 1분 55초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속도 내지 않았어요. 패스 선택 정답 와이드 오픈 3점 성공점 94대 91 역전 성공하는 전주 KCC입니다. 오늘 정태풍 선수 18득점 팀의 두 번째 많은 석점포였고요. 에밋 선수에게 수비가 몰리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일찍 나왔더라면 이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 그럼요. 만약에 에밋 선수가 이런 것만 그냥 계속해서 잘 빼줄 수만 있으면 이게 가공할 만한 거죠. 케이스시다. 김태순 자 어느 선수가 볼을 캐치하느냐. 전태풍이 잡습니다. 반칙 전태풍 쪽으로 와야 되는데 신경은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모두 성공하면서 18점 3초 남아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 블레이크리 선수 이렇게 경기 종료 차정 스코어 101대 94. 결국 전주 KCC가 승리 거두면서 7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